석탄 이신희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의병 300여 명을 모아 창릉청과 행주산성 등지에서 외적과 싸워 공을 세운 인물로 의병장입니다. 이신을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택의 업적을 기려 문봉서원의 고향 8연 중 한 분으로 모셔졌으며 2012년 자랑스런 고향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도래울 마을에 현존하는 선생의 묘와 신도비, 장대비 등은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석탄 선생의 고향 땅과의 깊은 인연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 이신희 선생의 기념비와 시비는 행주산성 역사문화공원에 세워져 있고 전면에는 석탄 선생의 대표 문학작품인 사우가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묘역은 문정공 시호를 받은 석탄 이신희 선생과 정부인 경주이씨의 묘가 쌍분으로 있습니다. 묘 앞에는 향석, 향로석을 두었고 좌로는 망주석과 문인석 등 석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묘 왼쪽에는 1749년에 세운 묘비가 있습니다. 비문 글씨는 조선 최고의 명필가이자 당대 유명한 양면학자인 서예가 원교 이광사가 썼다고 합니다. 신도비는 높이 160cm, 폭 56cm, 두께 27cm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증이 조판서 문정공 석탄 이선생 신도비명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비문은 우암 통시열 선생이 지었고 윤용구가 추도하고 김영안이 추전하였다고 합니다. 묘역과 신도비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우제는 매년 음력 10월 8일 시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 음식 장만, 음복, 망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1993년 3월 15일에 준공하여 이곳에 이전하였으며 충우제는 전형적인 한옥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석탄 기념관은 이신희 선생의 생애 업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념관입니다. 선생의 학문적 깊이와 우국일념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대표하는 학자인 고향 8연에 관한 자료와 고향 지역의 의병 활동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토당은 석탄 선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거처에서 가까운 도라산 숲 속에 개인 서실로 지은 건물입니다. 석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양토당을 복원해 선생의 학문적 성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학문 전시관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도래울 의장대 공원은 석탄 기념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수변 공원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이순신 장군이 창릉청 가까이 있는 해발 약 50m의 나지막한 도라산 정상에 터를 닦고 돌을 쌓아 높이 2m의 단을 쌓은 뒤 그 단 위에 외적과 싸움에 대비한 누각을 짓고
이름을 의장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지금 없어졌지만 도라산 옛터에 의병장 이신희 장군의 호국전승을 기리고자 의장대를 복원하였고 의장대가 있다 하여 의장대 공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의장대 공원에는 도래울마을의 유래도 적혀있는데 원지명 석탄촌에서 유래된 우리말 돌, 마을이 지금의 도래울마을로 칭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원지명 석탄촌은 이신희 선생의 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의장대 공원에는 의병장 이신희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장대비가 있습니다. 1740년 윤식, 장애익, 도래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도라산 기슭에 세워진 것으로 비의 뒷면에는 이신희 선생이 임진년의 의병을 일으켜서 장대를 설치한 후 149년이 되는 갱신년에 마을 사람들이 세우다 라는 비문이 적혀있어 장대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대비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9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장대 공원 앞에는 원흥 절유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방류하기 위한 방제 시설이라고 합니다. 고향 지역 임진왜란 안에는 권율 장군 외에도 숨은 위인들이 많습니다. 여성 병장 박할머니, 의병장 이순희 장군. 도래울 마을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서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은 찾아가기 쉬운 석탄 이순희 선생 유적지와 의장대 공원. 산책뿐 아니라 우리 고장의 위인의 업적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을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신희 선생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